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비거리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이 많으신데 세게 치고 빠르게 치고 스피드가 빠른 게 일단은 기본적인 소스이긴 하죠. 바로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훈련 방법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백을 갖다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엎어지며 내려오는 이런 성질들이 아웃투인, 바깥쪽에서 뭔가 엎어쳐져지는 이런 스타일의 스트라이킹 방식, 이렇게 뭔가 엎어지면서 나왔을 때에 뭐 스핀량도 워낙 많고 슬라이스성의 구질도 있지만 거리 자체가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또 교정을 하신다고 뭔가 이렇게 엎어지는 걸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돌리거나 뭐 내려오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교정도 하고 레슨도 받으시고 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미디어들에서도 이렇게 뭔가 엎어져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의 인아웃 스타일의 뭔가 스윙 레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끌려와져지는 인사이드 패턴의 이런 스윙 패턴을 좀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오늘은 피봇 회전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워의 가장 큰 소스이기도 해요. 백스윙의 가동 범위. 내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스파인 이 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백스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뭔가 머리가 고정이 되어지고 테이크백을 뭔가 일렬로 빼고 혹은 낮게 빼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 자체를 되게 이렇게 고정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회전을 하는 우리 운동이기 때문에 고관절 골반부터 시작해서 뭐 무릎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뒤쪽은 약간 스트레치가 되면서 뒤가 좀 열리고 개방이 되면서 상체도 우측으로 좀 따라가고 그러니까 왼쪽 이 어깨 라인이 거의 오른발 있는 데까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틀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최대한의 회전 가동 범위가 나오죠. 보통 이제 선수들의 이런 회전 이 수치값, 회전량을 보통은 골반 하체가 한 45도, 상체가 대략 90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 흉추 자체가 거의 90도까지, 거의 우측을 바라보는 정도까지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이랑 뭐 어깨, 승모가 가만히 뭐 이렇게 레고처럼 목만 냅두고 이렇게 몸이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골반부터 시작해서 몸을 많이 비틀고 하면 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스윙의 가동 범위가 되게 크게 나와 있어야 뭔가 파워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백스윙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내 축, 피봇이 최대한 왼쪽 어깨도 거의 우측발 있는 데까지 들어오고 골반, 하체, 복부, 이 외복사근 쪽, 광배 쪽, 이 숄더까지 같이 이렇게 좀 충분하게 들어오면 머리까지도 약간 한 반개 정도는 밀린다라기 표현보단 뭔가 이렇게 비틀어져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손의 위치가 약간 깊어져요. 뒤로. 아무래도 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뭔가 안 돌았을 때보단 회전이 뭔가 열리면서 복부가 하면서 뭔가 손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운스윙 때에도 보다 좀 더 안쪽에서 뭔가 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레슨을 할 때도 어떤 현상이나 뭔가 교정하려고 하는 그 해당 모션이 나타나져지게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셋업부터 뭔가 의도를 어떻게 줘서 뭐 심지어 뭔가 너무 이렇게 뒤집어지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셋업부터 뭔가 머리를 뭔가 이렇게 해놓고 느낌은 뭔가 그러면서 세팅을 해가지고 뭔가 그 뉘는 거를 교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뭔가 의도가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 골반의 회전량을 확보를 하고 몸이 따라 들어가면서 백스윙의 회전 축을 최대치로 만들면서 가동 범위를 많이 늘리고 백을 약간 깊게 넣어주시면 넣어줄수록 다운스윙 때 좀 자연스럽게 뒤쪽을 타고 나오기가 좀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잡다하게 다운스윙 때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뭔가 어렵지 않게 인사이드 라인을 좀 타오면서 이제 발이나 체중 같은 거를 좀 실어서 파워를 만드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주는 편이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윙 패턴 중에 하나인 백스윙에 뭔가 피봇을 좀 최대한 충분하게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또 밀리지는 않아야겠지만 이렇게 뭐 당연히 안 되지만 회전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스트레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넓게 잡으셔서 광배가 많이 이렇게 뒤로 펼쳐지기 때문에 자극하기도 좋고 이 상태에서
하체부터 열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우측.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걸 주문을 드려보면 아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다 이걸 이렇게 비트는데 체만 잡으시면 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움직여서 시선이나 머리가 거의 지금 오른발 엄지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뭔가 충분하게 들어와서 이제부터 뭔가를 파워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식의 소스를 좀 넣어보시면 좀 손쉽게 다운 라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예, 제가 클럽 잡으려다가 그냥 스틱으로 했는데 클럽도 괜찮고 뭐 이런 튜빙 밴드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뭐 집에 수건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잡고서 하셔도 되시고 수건을 잡고 하셔도 좋고 이렇게. 네, 그래서 회전 자체를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비트는 것부터 좀 넣어보시면 회전이 뭔가 많이 되어서 그리 나쁜 거는 없습니다. 골프에서는 좌측으로 갈 때도 회전이 많이 되어지면 뭐 웬만해서는 아마추어 분들은 거의 부족하시지 회전이 많이 되어서 가동 범위가 잘 나와서면 너무 잘 나온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 그쵸. 레슨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이걸 발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클럽을 뭔가 빼시려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하체를 열어서 뭔가 스타트를 하고 발의 압력도 오른쪽으로 좀 넣으면서 쉬프트를 걸고 백스윙을 가게끔 해서 백스윙 가동 범위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이제 몸부터 활짝 개방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백의 좀 모양새를 좀 만들 수가 있고 그 에너지를 다시 싣고 들어가면서 이런 압력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